다운스윙 시에 올바른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유문종 프로입니다. 다운스윙 시에 하체는 지지하는 역할과 움직이는 역할을 동시에 스윙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하실 때 하체가 뭐 무릎이 펴진다든지 너무 허리만 써가지고 발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. 그래서 자 다운스윙을 하실 때 허리만 돌리시면 안 되고 양발 안쪽을 강하게 디디면서 자 디디면서 허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임팩트 시에 무릎이 어드레스 때의 무릎과 거의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될 때 지지하는 역할과 사용하는 역할, 움직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디디면서 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무릎이 많이 안 펴지시게 됩니다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다운스윙 하시면 너무 체중 이동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무게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무너지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다운스윙 하실 때는